시카고 근교에서 총기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40대 한인 남성이 부인을 포함해 가족 3명을 총으로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브루클린의 군기지를 난민수용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랜더스 아일랜드에 2,000명 규모 난민수용센터가 설치되면 난민 1인당 월 1만 달러의 뉴욕주 예산이 투입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산불 사망자가 96명으로 치솟아 100년 내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면서 피해액이 무려 5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뱅크. 프로의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뱅크.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월요일 TK's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근교에서 총기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40대 한인 남성이 부인은 물론 모친과 누나 등 3명을 총으로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맥켄리 카운티 검찰은 지난 9일 오전 4시쯤 크리스탈 레이크시의 한 가정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4세 한인 남성 송모 씨와 32세인 송 씨의 부인, 모친으로 추정되는 73세 남성, 누나로 추정되는 49세 여성 등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부친과 부인 등 3명을 총으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이들 외에도 여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송 씨는 지난 1997년 폭행 혐의로 기소돼 1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자신의 집에서 총기 판매 업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은 시카고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43마일 떨어진 곳이며 송 씨 부부가 2013년 6월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으며 송 씨는 중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정부가 브루클린의 군기지를 난민수용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는 1000에이커에 달하는 브루클린의 폐쇄된 공군기지인 플로이드 베네필드를 난민수용시설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도 이 방안에 대해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오컬 주지사는 어제 아침 연방 내무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폐쇄 공군기지를 난민 수용 시설로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방 정부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컬 주지사와 뉴욕시는 플로이드 베네필드가 이미 폐쇄된 기지이므로 방치하기보다는 난민 수용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연방정부 측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단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폐쇄군사기지 등 연방정부 자산은 내무부가 관리하며 이 자산에 대한 용도 변경 등은 반드시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플로이드 베네필드는 공군기지로 사용되다 폐쇄됐으며 현재는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이 기지 외에도 현재 방위군 훈련소로 사용 중인 스태튼 아일랜드의 포트 워즈워스 기지도 난민 수용 시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랜더스 아일랜드에 2,000명 규모 난민 수용센터가 설치되면 난민 1인당 월 1만 달러의 뉴욕주 예산이 투입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주가 랜더스 아일랜드 난민 수용센터에 매달 2천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0명이 수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난민 1인당 월 1만 달러를 지출한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난민 5만 7,300명 수용을 위해 하루에 980만 달러, 한 달에는 3억 달러, 1년에는 36억 달러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아담스 시장은 난민 1인당 월 5,300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정했지만 랜달스 아일랜드 난민센터는 이보다 두 배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셈입니다. 다만 랜달스 아일랜드 난민수용센터는 뉴욕주 예산 전액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난민수용센터가 뉴욕시가 운영하는 센터보다 돈이 더 들게 되며 더 호화판으로 꾸며져 뉴욕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논란이 우려됩니다. 하와이 마우이 산불 사망자가 96명으로 치솟았으며 100년 내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으며 주택 손실 등 피해액이 무려 5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우이 카운티 경찰국은 산불로 최소 9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앞으로 향후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산불로 건물 약 2,700채가 소실됐으며 연방재난청은 피해액을 56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2018년 캘리포니아주 파라다이스 마을에서 불이 나 85명이 숨진 것을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인명피해는 1918년 미네소타주 북부에서 발생한 크로키 화재로 당시 45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화마에서 섬 곳곳에 설치된 자연재해 대피 사이렌이 한 번도 울리지 않아 인재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관리들은 통신망 장애, 연한 허리케인으로 인한 강력한 돌풍, 산재한 산불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비상관리기관과 실시간으로 협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9일 제16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포상자 5명에 대한 포상증서 전수식을 개최했습니다. 김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날 전수식에서는 변종덕 21 희망재단 이사장은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박연환 전 롱아일랜드 한인회장이 국민포장, 조원은 뉴욕 한인상록회장과 김재현 이노비 사무총장은 국무총리 표창, 김효순 씨가 외교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변종덕 21 희망재단 이사장은 사제를 출연해 설립한 21 희망재단을 통해 코로나 시기 가장 먼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박연환 관장은 태권도인으로 한인단체장을 역임하며 한인사회봉사와 태권도의 세계화에 기여했습니다. 조원은 뉴욕상록회 회장은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 회장을 역임하여 한인노인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했으며 김재현 이노비 사무총장은 지역사회 한인 재외동포, 현지 소외계층을 음악과 문화를 통해 위로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국격 제고에 기여했으며 김효순 대표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뉴욕시 할렘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며 한인으로서 한 흑인 커뮤니티 간 화합을 위해 크게 공헌하고 지역 내 한인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뉴저지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시안 학생 7명당 1명이 영재반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시안 학생 7명당 1명이 영재반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교육국이 발표한 2022년 가을학기 기준 인종별 영재반 등록 현황에 따르면 뉴저지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시안 학생은 13만 6천여 명이며 이 중 2만 명이 영재반에 재학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아시안 학생의 영재반 재학 비율은 14.6%로 약 7명당 1명이 영재반에 다니고 있어 전체 인종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인 학생의 영재반 등록 비율은 9.9%, 히스패닉은 5.9%, 흑인은 5%로 아시안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또 뉴저지 전체 영재반 등록 학생은 약 10만 8천 명이며 이 중 아시안 학생이 18.4%를 차지해 전체 학생 중 아시안 비율이 10.5%로 약 두 배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백인은 전체 영재반 학생의 46.7%로 가장 많았고 흑인은 8.7%, 히스패닉은 23%에 그쳤습니다. 수십 년간 싼 임금을 쫓아 해외로 나갔던 미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제조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김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스뉴스는 해외로 진출했던 미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지정학적 충격에 대비하는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에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에 힘입어 이른바 리쇼어링,
제조업의 미국 복귀가 현실화되고 미국 경제가 더욱 강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쇼어링 ETF 투자 전문가는 미국이 제조업 강국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데 30년이 걸렸으나 이제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주도권을 되찾는 데 20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재편 작업이 잘 진전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전문가는 중국의 인건비가 한때 미국의 40분의 1이었지만 이제 인건비가 급상승한 데다 운송비 등을 고려하면 세계화의 이점은 사라지고 미국이 더욱 안정적인 생산기지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제조 회사가 수혜를 입지만 이 산업이 부품 산업 등 전후방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 미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뚜렷하지만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기름값과 식료품값이 급등해 물가 안정의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에 다가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하락을 유도한 기름값과 식료품값은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 11일 한 달 전보다 갤런당 30센트 오른 3.84달러를 기록하는 등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이에 따라 8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휘발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높아지면서 전년 대비 3.6%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서부 텍사스산 원유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반면 소비는 늘어나고 있어 추가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식료품 생산자 물가지수도 7월에 전월 대비 0.5% 상승해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이 같은 상승세가 서서히 소비자 물가 오름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국제통화기금은 곡물 가격이 10%에서 15%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기상이변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것도 식료품 급등을 초래해 다시 인플레이션이 상승 압박을 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국 평균 주립대 1년 평균 학비가 11,000달러, 사립대 학비가 평균 39,000달러이며 생활비를 포함하면 10%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BC 방송은 2023학년도 4년제 주립대 평균 학비가 11,000달러, 4년제 사립대 평균 학비는 39,000달러이며 기숙사 및 식비와 생활비를 합치면 주립대학은 28,000달러, 또 타주 출신의 주립대 학비는 45,000달러, 사립대는 평균 58,000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탑클래스의 사립대는 이미 4년에서 5년 전 평균 학비가 8만 달러를 넘었고 생활비를 포함하면 연간 전체 학비가 12만 달러 상당으로 추정돼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CNBC는 주립대 학비는 전년보다 1.8%, 사립대 학비는 3.5% 올랐지만 생활비를 포함한 실제 학비는 10% 이상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학비가 치솟으면서 올해 대학에 진학하는 고교 졸업생의 71%가 연방학자금 무상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대학 재학생 중 무상 지원을 받는 학생은 610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35% 급증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학생들은 학비 중 절반 정도는 부모에게 지원받고 25%는 연방학자금 무상 지원, 25%는 학자금 융자를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의 고려청자 명장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의 고려청자 명장 특별전, 천년의 이야기 고려청자의 명장을 개최하는 가운데 지난 10일 저녁 명장 김세용 선생과 도예가인 아들 김도훈 박사를 비롯한 현지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전시 개막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김세용 명장은 현재 7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여하는 제349호와 대한민국 문화훈장, 화관장에 서훈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두 거장이 만든 최고의 청자 작품 약 50여 점과 특히 제작 시간만 10여 년이 소요된 높이 42인치에 이르는 역사상 가장 큰 청자병도 소개되고 있으며 전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반쯤 피츠버그 교회의 한 주택가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중국의 반대 속에 대만 차기 총통 후보인 라이 칭더 부총통이 파라과이 방문길인 지난 12일 오후 뉴욕 JFK 공항에 잠시 착륙했으며 귀국길에는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압력 의혹을 수사 중인 조지아주 검찰이 내일 대배심을 소집한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가 올해 가을과 겨울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것을 우려해 고령층과 면역 저하 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롱아일랜드 32세 남성이 지난 11일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22마일로 질주하다 60세 남성과 10대 자녀 2명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5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지난 1일 오전 11시쯤 퀸즈 26 에비뉴와 프랜시스 루이스 블러버드 선상의 보석상에 여성 강도가 침입해 $15,000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한국의 우리은행 등에 예치된 이란 원화 계좌 자금의 동결이 해제됐으나 70억 달러에 달하던 자금이 원화 가치 하락으로 10억 달러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됐다고 이란 정부가 주장했습니다. 외식업과 금융업 등은 연착륙이 가능한 반면 부동산업과 광고업 등은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저녁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최저 기온은 6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분, 해지는 시간은 7시 54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가 주최하는 30년 전통의 롱아일랜드 한미문화축제가 19일 토요일 오후 6시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팍에서 열립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의 추억의 음악 팝송, 그리고 낭만 가곡의 밤, 국악, 태권도, 케이팝의 화려한 음악과 댄스가 펼쳐집니다. 일찍 오시는 분들께는 김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8월 14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